노래 너무 좋은데요. 자, 제가 쇼케이스 시작할 때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 번째 만남을 더욱더 완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골든차일드 멤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지니를 비롯해서 나머지 여섯 곡들 모두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멋진 기사, 예쁜 사진 많이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너무 멋진 무대 해주셔서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질의응답 시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자리에 이제 편하게 좀 앉아주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앨범 소개도 다 해드렸고 또 뭐 포인트 안무라든지 어떤 부분에 또 앨범을 드리면 좋을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궁금하신 점이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잠깐 넘기고 질의응답을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골든차일드에게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가운데 네, 제일 먼저 손을 드셨어요.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자, 가운데 계신 우리 기자님께.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아까 태그 씨 보니까 무대할 때 덤블링을 하시던데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까 음악 방송에서 1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공약 같은 거를 멤버들께 이야기한 게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자, 태그 씨가 또 굉장히 격한 안무를 보여주셨는데 네. 준비하면서 힘들진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 일단 저희 퍼포먼스 디렉터 ADDM 동희쌤한테 약간 이걸 하는 게 어떤가 약간 이 제안을 받았어요. 솔직히 조금 좀 떨리고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이게 다행히도 저희 멤버들이 동선이랑 그런 것도 잘 맞춰주고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무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진짜 맞아요. 근데 태국군이 워낙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안무이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멤버들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안무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동선이 꼬일 수도 있는데도 우리 태국군 앞으로도 이제 음악 방송 하시면서도 안 다치게 안전하게 안무 네. 멋있게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 음악방송 1위를 하는 게 소원이다라고 우리 대열군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 소원을 이룬다면 네. 네, 공약을 또 얘기를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확히 공약을 저희 멤버들끼리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런 안무 같은 거를 하면서 코스프레를 한번 해보면서 네, 네. 뭔가 다양한 좀 약간 시크한 춤이지만 네. 웃기게 연장을 해서 또 다른 네. 모습으로 또 이 춤을 보여드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어떤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10명 멤버 모두가 디즈니랜드 캐릭터로 네, 다 뭐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신밧드 대모험에 나오는 분장물들 네. 저희가 한 명씩 다 맡아서 네. 멘토만 있고 뭐 이렇게 한 명은 뭐 알라딘하고 네, 뭐 양탄자도 있고 양탄자 역할로 한다고요? 네, 다 했어. 장준건 한번 치시죠. 아, 대단한 분이네요. 우리 장준건 어마어마해요. 자, 혹시 우리 대열군의 생각과도 다르게 만약에 음악 방송 1위를 한다면 나 이런 거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멤버 있으면 우리 승민군 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멤버들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은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제가 또 안무 중간에 이렇게 혼자 뛰는 안무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제가 지니로 이제 딱 나타나는 모습인데. 1위를 하게 된다면 제가 진짜 직접 진이 분장을 하고 네. 무대 앵콜 무대를 하면 어쩌지 않을까? 아, 진짜 진이 분장을 하고 네. 앵콜 무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막내도 아까 과감하게 손 들었는데 네. 우리 보민군 네.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 골든차일드를 사랑해 주시는 회사 직원분들하고 네. 이제 저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과 다 같이 밥을 먹는 기회를 아, 스태프분들하고 밥을 네. 진짜 소박하지만 되게 좀 짠한 그런 공약인 것 같아요. 1위 했으니까 이제 다들 고생하셨다고 네. 축하 의미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막내가 마음이 되게 따뜻하네요. 고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는 네, 소고기, 돼지고기 어떤 거 좋아하실까요? 이왕이면 소고기로 다 같이 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소박한 소망을 좀 들어봤는데 꼭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보겠고요. 네. 자,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 계신 기자님 손 드셨습니다. 마이크 전달하고 바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영어뉴스 채널 코리아나우의 문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골든차일드가 해외 진출을 목표로 멤버 전원이 영어도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멤버들이 각자 해외 진출을 한다면 생각하고 있는 꿈의 무대가 있는지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무대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골든차일드가 해외에서 어떤 이미지로 알려졌으면 좋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 해외 팬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골든차일드가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앞으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꿈의 무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자, Y군이 생각하는 꿈의 네. 무대. 우리나라에서 고척돔이라는 무대를 먼저 서보고 싶어요. 해외보다는. 네. 일단 국내에서, 국내에서 고척돔 더 큰 무대, 꿈의 무대를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해외 진출을 생각했을 때는 일본의 아레나 투어라든지 이런 무대들이 되게 저희들한테는 꿈의 무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Y군의 소망은. 그런 큰 무대에서 콘서트를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자, 또 우리 또 뭐 야망이 있으신 분들은 뭐 편안하게 우리 지범군. 네, 저는 일단 해외에서 저희 골든차일드를 어떻게 봤으면 하냐고 그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일단 골든차일드 딱 했을 때 일단 한국 아이돌 가수 이게 제일 1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장르가 되게 다양한 노래를 하고 이제 희망을 주는 노래와 이제 딱 들었을 때. 조금 더 내가 웃을 수 있게 해주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팀을 생각하면 좀 웃음이 나고 네. 좀 행복해지는 네, 그런 이미지가 그런 흐뭇한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지금도 저는 충분히 골든차일드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휴하는 것만 조금만 더 밝아지면 원래 모습으로만 돌아온다면 우리 골든차일드는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또 그 언어에 대한 장벽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멤버 중에서 태그 형이 네. 일본어를 굉장히 능하게 잘하거든요. 아, 태그 군이요? 가끔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궁금한 네. 게 있으면 저희 회사에 일본어를 알려주시는 그 분도 계시지만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태그 형한테 많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정말 실용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재현 군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재현 군이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태그 형과 프리토킹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숙소에서 막 들어보면 영어로 막, 네. 막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한 제가 진짜 길게 한 건 한 2시간 정도 계속 프리토킹 하는 거 두 분이서요? 네. 자지도 않고 숙소에서 그 프리토킹 가능한 거 한 분은 일본어를 잘하시고 한 분은 영어를 잘하시는데 두 분이 어떻게 프리토킹이 되는지 네, 일단은 일단 저는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재현이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네. 이렇게 서로 공유해가면서 그리고 제가 요새 좀 영어 공부에 좀 흥미가 생겨가지고 계속 재현이를 좀 귀찮게 하는 편인데 재현 군은 좀 그게 싫나봐요. 싫은가 보다. 좋아요. 우리 재현 군은 영어 공부를 원래부터 좀 많이 해놓으신 편이었어요? 아니면 외국에서 살다 오신 거예요? 네, 미국에서 2년 정도. 역시. 네. 앞으로 뭐 미국이든 그리고 또 영어권이든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열심히 또 이렇게 해서 멋진 활약 보여주는 골든차일드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제일 끝에 계시는 기자님. 아까 손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타뉴스 김효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그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아까 이번 앨범이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골든차일드 하면은 약간 청량함 이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이런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청년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10월 말이긴 하지만 이제 11월 컴백하게 되는 그 선배들이랑 다른 가수분들이랑 같이 활동하게 될 텐데 그 이번 11월 컴백 대전에 합류하는 마음가짐이나 소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골든차일드 하면 역시나 그 청량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전 질문과도 연계가 되듯이 굉장히 밝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룹인데 자,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에서 뭔가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 일단 지범군. 네, 저희가 1.5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소년의 이미지의 곡을 이제 청량함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수록곡에는 되게 많은 그 이제
연인 관계로 있다가 조금 힘들어지는 관계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켜줄게 남자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수록곡들을 들었을 때 조금 더 청년다운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앨범 저희 자켓 사진에서 이제 원래 항상 좀 밝게 웃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아련한 모습 네, 그리고 조금 강한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 조금 1.5단계를 보여드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전까지는 리드를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좀 리드를 하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그런 컨셉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보민이가 네. 이제 또 저희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제 보민이가 다음 연도가 되면 성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유일한 10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딱 1.5학이 딱 적당한 거. 그래요. 진짜 우리 보민 군이 유일한 10대이고 이제 내년 되면 성인이 되는데 네. 성인이 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뭐 얘기를 해주시잖아. 성인이 되기 전에 꼭 하고 네. 싶은 거 아니요?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은 거. 올해 안에는 지금 뭐지 학생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 최대한 누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교복 입고 놀이동산 가기 이런 아 교복 입고 놀이동산 네. 그래요 그거 나중에 네 20대 되고 나서 절대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네 한번 꼭 하고 그쵸 맞아요. 학생일 때 뭔가 학생의 모습으로 어딘가를 다니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또 같이 데뷔를 하거나 뭐 컴백하시고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과 같이 이제 방송하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네, 네 우리 골든차일드는 네. 활동하실지요?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징징하고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같이 이제 활동 시기가 겹쳐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골든차일드가 이번에는 두 가지 이제 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일단 절실함을 보여주자 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저희 창단식 때 제가 때를 기다리지 않고 때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의 절실함을 이제 무대나 이런 데에서 많은 팬분들과 대중분들께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어제 대표님께 들은 얘기인데 대표님께서 이제 아무리 재능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골든차일드 10명 모두가 이번 활동 때는 다 같이 즐기면서 절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를 항상 꾸미고 싶습니다. 아 오늘 우리 장준군의 한 시간 동안의 모습 중에 가장 진지하고 그쵸. 가장 되게 감동받은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때를 찾아가겠다. 네. 우리 골든차일드는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줬습니다. 리더로서도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골든차일드가 이번 노래를 통해서 뭔가 저희 골든차일드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음악적인 색깔이 좀 더 뚜렷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뚜렷해진 음악을 좀 더 들어주시면서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제일 뒤쪽에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고요.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 골든차일드 이제 데뷔 1주년도 지나고 뭐 골든 창단식도 하셨고 해서 이번 앨범에서 이제 다양한 모습 보여주시려고 노력한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앨범 성과를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네, 기대하는 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도 좀 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골든차일드가 좀 이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목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골든차일드의 목표와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원하는 성과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Y군 네, 얘기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이번 앨범의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전 앨범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적보다는 약간 어떤 모습으로 더 비춰줄 골든차일드가 대중들에게 그리고 팬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줄까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골든차일드 멤버 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성적보다는 더 즐기고 좋으면 좋죠. 성적이 좋으면 그쵸? 제일 좋겠지. 그건 금상첨화죠. 네. 네. 하지만 저희가 즐기면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네. 무대 내 무대 열심히 할 각오를 하고 당장의 어떤 성적보다는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인 것 같고요. 자 우리 골든 차일드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골든 차일드는 앞으로도 뭔가 음악적으로 갇히지 않고 뭔가 다양한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장르로 모든 장르를 다 잘 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팔색조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게 우리 골든차일드의 포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 네, 저 뒤에 기자님 한 분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경 끼신 기자님, 네, 손 들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이현진 기자입니다. 무대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신지 무슨 무슨 돌 뭐 이런 식으로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돌과 비교해서 차별화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골든차일드라는 이름 앞에 붙어야 할 수식어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제일 좋을까요? 뭐 멤버들끼리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와이군? 아직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와이입니다. 일단 수식어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저희 그룹이 유일하게 작사 빼고는 작곡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타 그룹들과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곡이든 네. 저희만의 색깔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도화지 같은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도화지 같은 네. 골든차일드. 하얀 위에 네. 어떤 색 연필 뭐 이런 것들을 묻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얀 도화지. 자, 우리 장준군 굉장히 또 애드립 실력이 남다르잖아요. 아, 네. 수식어. 수식어. 네, 괜찮은 거 있을까요? 네. 네. 가한돌 어떨까요? 네. 가한돌. 가한돌이요? 네. 가슴에 하나씩은 품고 가는 아이돌이라고. 네. 가슴. 다들 이제 뭐 따로 좋아하시는 뭐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요, 네 이분은 배우분들은 뭐 다 계시겠지만, 네네네. 그 이전에 네. 네, 필수 옵션으로 네. 네, 가슴에 하나씩은 저희를 품고 가주셨으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으셨죠, 가한돌, 네. 네, 가슴에 하나씩을 꼭 품고 가셔야 되는 아이돌 골든차일드. 네,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날이 빨리 오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서 가한돌, 네, 저도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차별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다른 여타 그룹과는 어떠한 매력으로 차별을 하실 건지, 차별화를 두실 건지. 우리 승민군, 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다른 그룹의 분들도 많은 개성들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차별화된 매력은 저희 멤버가 10명인데 10명 모두가 따로따로 정말 특별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보컬적인 부분에서도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 이 보컬은 이 사람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뚜렷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래퍼도 태그 군이나 장준영 같은 경우에도 네. 딱 들었을 때 이건 누구다 이렇게 겹치지 않은 약간 좀 뚜렷한 개성들이 곳곳에 보이는 같은 파트라도 색깔이 좀 더 틀리고 네. 정확한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개개인의 네. 뚜렷한 개성들이 있어서 와양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곡이든 저희만의 색깔로 뚜렷하게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Y군이 도화지 같은 그룹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 뭐 좀 더 부연설명 되자면 약간 스펀지같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는 그런 골든차일드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